자, 여러분, 일기 3, 4학년에 나오는 게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뭐, 지금 여러분이 아마 접하게 되는 독서 지도에 대한 그런 전문 서적들, 지금 2020년도, 2019년 나와 있는 그런 외국어로 나와 있는 그런 책들, 주로 이제 영어로 나온 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당연히 심리학적인, 인지심리학적인, 언어심리학적인, 또는 뭐 사회심리학적인, 또는 뭐 생태심리학적인 환경, 당연히 그런 심리학에 기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대부분의 책들도 뭘 언급하고 있냐면은, 중심생각 찾기를 갖다 언급하고 있어요. 중심생각 찾기. 저는 다른 말로 주제 찾기라고 그랬죠, 그죠? 주제 찾기를 다루는 거죠.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 지난번에 다 드렸죠, 그죠? 사회 속에서의 주제 찾기도 중요한데, 그걸 우리는 지금 3, 4학년에서 다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문단의 중심 생각도 있고, 그러면 글에도 중심 생각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보통 문단에서는 중심 내용이라고 말을 하고, 글 전체에서는 중심 생각을 말을 하거든요. 그건 저의 이제 아이디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죠. 만약에 글이 한 편이 있으면 이글 속에는 세 개의 문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문단 속에도 중심 생각이 있고, 글에도 중심 생각이 있다? 그럼 중심 생각의 층위가 다른 게 있다?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문단에 글을 놓고 보자. 한 문단이라는 거죠? 한 문단에 글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심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거는 중심 내용이면서 중심 생각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쓰는 글은 한 문단을 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존재하지만 주제라고 하는 것은 글 전체를 다 대표하는, 대변하는, 포섭하는,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저는 중심 생각이란 말은 글 전체의를 어떤 그런 나타내는, 어떤 표상하는 그런 어떤 명제적인 의미, 그죠? 뭐 독자가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도 다른 거죠. 독자가 읽기에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 그런 주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필자가 원래 의도했던 어떤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복합적이기도 하지, 상호작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독자 편에서 손을 많이 들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3학년, 4학년 분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심 생각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3, 4학년에서 끝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학생은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평생 중요한 거죠, 사실은. 중심 생각 찾기는.